소설을 어? 5월 11일 날 한 한 달 넘었네요. 예. 네. 6월 10일 엑스레이 안 찍었네? 네, 이번 주에 오라고 했었는데. 아, 셋째 주? 그때 제가 없어서 그랬나? 그랬나? 한번 이제 한 달 넘었기 때문에 붙었나 네. 확인해보고 아직 바깥에는 안 나가죠. 예, 네. 지금 안고만 다녔어요. 좀 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쪽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. 왼쪽이 문제예요? 왼쪽도 있어요. 살짝 여기가 살짝 있어요. 왼쪽도 이쪽처럼 심해지면 하기로 그때 했으니까. 네, 이제는 조금씩 네. 산책을 좀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네. 뭐 하루에 10분, 15분씩이라도 네. 해보고 이상 없으면 또 조금씩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네. 좀 떨어뜨려. 여기 이쪽이 오른쪽 수술한 데죠. 네. 여기 수교골이 정위치에 잘 있죠. 네. 핀도 박혀있고 네. 네. 뭐 다른 데 다 이상 없죠. 이쪽은 살짝 빠져있어요. 왼쪽 이쪽도 휘어있는 것처럼 보이네. 빠지면은 다리가 약간 휘어요. 아. 이쪽도 봐서 심해지면 할 거고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수술했던 데인데 네. 뭐 얼추 붙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에 무리하게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나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집에서는 이제 케이지 생활 안 하고 풀어놔도 되는 거예요? 네. 집에서 엄청 걸어 다니는데? 네. 산책을 따로 그렇게. 또? 안 해도 되죠. 집에서 흘러나와서 많이 활동량이 많으면 굳이 안 나가도 돼요. 가만히 안 있어요.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. 그래도 이제는 꺼내나 봐요.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말고 한두 시간만이라도 꺼내놨다가 한두 시간 놀게 하고 다시 좀 집어넣어서 입고 내일은 한두 시간 꺼내놓고 이런 서서히 이제는 늘려나가셔도 돼요. 점프 같은 건 절대 못하게 하고 하면 이쪽 다리라도 좀 반대쪽 다리도 또 심해질 수도 있지만 점프하는 게 문제구나. 네, 소파나 침대에서 엄청 뛰어내리고 오르고 이러는 거. 그건 못하게 하는데 사람만 보면 달려들어서 점프.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는데 왜냐면 완전히 여기 아직도 살짝 보이긴 하죠. 네. 그래도 뭐 많이 붙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심하게 뛰면 좀 그런 거 좀 조심해야겠네. 하여튼 꺼내놔서 걸어다니고 이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수술은 예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발톱 깎아? 아, 발톱. 왜 가만히 안 싶은데? 가만히 안 있어요? 응. 아, 무서워서 발톱 못 깎겠어요. 피 날까 봐. 뒷발이 엄청 자랐던데. 아, 이거는 깎으면 안 되는데요. 여기 그런데? 여기가 네. 이 분홍색이 혈관이에요. 네. 여기 벗겨두면 안 돼요. 이 정도 기름이 네, 많나요? 네, 요거는 뒷발은 엄청 기름. 아, 그러면 뒷발만 깎고 여기는 땅이 안 닿는 발톱이라 좀 길 수 있는데, 아 잠깐만요. 아, 이것도 깎은 지 얼마 안 된다던데? 네, 집에서 네. 열심히 발톱 깎아봤는데 너무 가만히. 아, 자연해요. 아니 뒷발톱도 여기 보시면 괜찮아요? 아 여기 빨간 거 보이죠? 네. 이게 혈관이에요. 네. 이거보다 더 자르면 이제 피 나는 거예요. 그냥 놔두세요. 자를 게 없어요.